2019-2020 KBL 유소년 주말리그 창원 LG와 부산 KT의 언더 15세 경기 계속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원 LG의 라인업입니다. 유상원, 김선종, 김태민, 진경근, 노혁주, 하태건, 김병준, 김민혁, 이광문, 최태준, 이상민, 현규산, 강경민, 김경민, 김대현 선수가 나섭니다. 이에 맞서는 부산 KT입니다. 백지환, 이준영, 권민재, 이정원, 김윤석, 김순홍, 양우태, 이재용, 최혜준, 김유빈, 권희조, 이상엽, 이준혁, 박은민, 김건우, 김태영, 천상현, 전영민, 정현우, 엄태현 선수가 나섭니다. 자, KT의 공격으로 출발했죠?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경기 굉장히 기대가 되는 부분이 뭐냐면 네. 지난 부산에서 열린 대회에서 모두 창원 LG가 승리를 가져갔는데 이 부분만 15세 부분만 KT가 승리를 가져갔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냥 사직에서의 마지막 경기를 형들의 복수로 끝냈던 그렇죠. 네, 멋진 경기였습니다. 자, 지금 패스를 넘겨준 네. 자, 백지환 선수의 활약이 엄청나게 돋보였었고요. 자, 김윤석 선수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선수 중에 한 명입니다. 자, 지금 KT 선수들이 자, 지금 카메라 네, 카메라 감독님과 조금 충돌할 뻔했어요. 그렇습니다. 깜짝 놀라는 좀 모습이 있었는데요. 현장은 마이크는 돌아갔습니다. 네. 그대로 석점 들어가지 않았고요. 자, 선수들이 이제 15세가 돼 15세 이하 경기다 보니까 네. 선수들의 점프력 이 높이부터 다르거든요. 그렇죠. 스피드도 확실히 굉장히 빠르고요. 네, 득점 성공시켰습니다. 자, 김대현 선수였죠. 그렇습니다. 김대현의 득점. 선취점은 창원 LG가 가져갔습니다. 자, 백지환, 김윤석에게. 자, 백지환 선수의 탄력도 엄청난데요. 자, 그리고 LG 선수들도 한번 패했기 때문에 자, 오늘 이를 갈고 나왔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리바운드. 용수철처럼 튀어올라서 리바운드를 잡아냈던 김선중이었고요. 다시 한번 리턴 패스. 김대현 뒤로 나갔는데요. 던지지 않았습니다. 커디 패스 성공시킵니다. 네, 김선중. 네, 김선중이 굉장히 움직임이 좋았고요. 그걸 오는 것을 파악했던 김대현 선수의 패스도 좋았습니다. 백지환 바운드 패스. 투맨 게임이죠. 자유투 얻어냈습니다. 자, 확실히 엄태현 선수가 이 양팀 선수들 모두 비교를 했을 때 이 강경민 선수와 비교가 되는 네. 견줄 수 있는 신체 조건을 가지고 있는 선수인데 그렇죠. 신장도 신장이지만 굉장히 스태미너가 좋아 보이는 그런 네.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피지컬이 워낙 좋기 때문에 이 LG의 강경민 선수와의 오늘 대결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유투 2구도 역시 실패. 아직까지 첫 득점을 올리지 못하는 부산 KT 소닉붐입니다. 자, 현규산의 리바운드가 있었죠. 현규산 석점인데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백지환의 리바운드. 줄 곳을 찾고 있고요. 김윤석 내줬습니다. 백지환 스크린 플레이 받았고요. 자, 크로스오버 올려놓습니다. 백지환의 멋진 득점. 자, KT의 첫 득점은 백지환 선수의 손에서 나왔습니다. 자, KT는 백지환 선수가 우선 공격을 풀어주는 리딩 역할을 계속해서 맡고 있는데 네네. 이번에는 본인이 직접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전에는 이제 엄태현 선수와 호흡을 한번 차례 맞춰봤고요. 이번에는 직접 해결하는 모습. KT의 첫 득점을 올려줬습니다. 그렇습니다. 강경민 현규산이죠. 자, 스크린 받고 들어갑니다. 돌파 리버스 레이업. 오우. 조금 못 미쳤습니다. 탄력이 굉장히 좋네요. 네. 자, 김대현 플로터 들어가지 않습니다. 리바운드 KT가 따냈죠. 자, 김태영의 리바운드였고요. 그렇죠. 앞쪽으로 다시 한번 공 뺏겼습니다. 강경민. 자, 양팀 모두 수비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어요. 자, 빠르게 올라갔던 슈팅인데요. 네. 자, 세 명한테 두 명이 둘러싸였지만 빠져 나왔습니다. 아, 강경민 힘 좋아요. 골밑. 자, 골밑에서 페이크의 이후에 슛을 성공시켰습니다. 자, 김경민이었죠. 그렇습니다. 자, 6-2. 지난번에 대패를 복수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오! 베이스라인을 돌파해 들어왔습니다만
득점에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자, 김대현이 앞쪽으로 길게 연결. 지금 패스가 굉장히 좋았는데요. 네, 김경민 선수가 네, 받지 못했습니다. 캐치가 조금 아쉬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4번에 이정원 선수가 나오고요. 10번에 이재용 선수가 들어왔습니다. 자, 이재용 선수도 굉장히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선수죠. 그대로 3포인트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공격 리바운드 따냈고요. 오! 턴오버 선언 됐습니다. 창원 LG의 공격으로 이어지겠습니다. 김대현 스크림 맞고 들어갑니다. 아, 베이스라인. 아하. 자, 스피드가 굉장히 좋네요. 네. 순간적으로 빠른 움직임을 보여줬는데 드리블 과정에서 김대현 선수의 발에 맞고 아웃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뭔가 천천히 가다가 갑자기 급가속을 붙였어요. 네. 3포인트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창원 LG의 볼이 선언됐습니다. KT에서 작전 타임을 요청을 했죠. 자, 상당히 빠르게 작전 타임을 가져가고 있는 KT인데 이게 지금 빠르게 작전 타임을 요청한 이유가 뭘까요? 아무래도 이제 선수들이 플레이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뭔가 준비한 만큼 제대로 나오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요. 네. 정말 이게 어렵네요. 네. 네. 자, 판정은 이미 지나갔고요. 리플레이가 정확하게 나와봤지만 확실한 판정은 저희가 내릴 수가 없습니다. 자, 선수들이 속속들이 코트로 복귀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 이번 지금까지는 창원 LG가 조금 앞서가는 분위기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KT 선수들의 약진을 기대해보겠습니다. 김선중. 김선중 빠른 돌파 빼줬습니다만 김윤석이 가져갑니다. 빨라요 김윤석. 자, 앞쪽으로 전진 패스. 자, 뒤로 내줬고요. 김윤석 바깥으로 내줬습니다. 백지환 플로터. 자, 이제 투샷 얻어냈습니다. 자, 그리고 벤치에 최태준 선수가 있는데요. 네. 지금 현재 회색 티를 입고 있는데 전 경기에서는 경기를 뛰었거든요. 네네. 하지만 오반칙 퇴장을 당했는데 이번 경기에서는 명단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좀 어떤 경기 중에 좀 부상이 있었을까요? 글쎄요. 그 경기 도중에는 부상은 없었고요. 네. 그래서 오반칙 퇴장으로 벤치로 이동을 했었는데 자, 이번 경기에는 엔트리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자유투 2구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6-2 스코어에는 조금 오랜 시간 동안 변동이 없는 편입니다. 네. 네. 김선중 선수죠. 네. 네. 자, 노혁주. 자, 줄 곳을 찾고 있습니다. 노혁주가 내줬고요. 김대현 뒤로 내줬습니다. 돌파. 자, 아하. 지금 패스가 조금 약했습니다. 단독 찬스죠. 김대현. 자, 이런 실수가 있어요. 자, 헬드볼 선언됐습니다. 공격권이 넘어갔어요. 자, 그렇죠. 자, 마지막에 너무나 여유 있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네. 자, 김태형 선수 지금 멋쩍을 거예요. 자, 선수들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물론 신체적인 조건도 필요하지만 심리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김태형 선수가 조금 전 상황에서 심리적으로 조금 무너졌을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네. 자, 그 중심을 잘 잡아야 합니다. 자, 지금 볼을 따냈고요. 자, 이재용이 반대편 백지환에게 안쪽 투입 열렸습니다만 던지지 않고 양우태 들어갑니다. 충돌이 있었습니다. 네, 강하게 했는데 자유투 투샷이 추어졌습니다. 굉장히 순간 스피드가 좋습니다.
장면이었죠. 네. 양우태 선수의 자유투 투샷이 있겠습니다. 1구 성공합니다. 최시윤 선수와 네 어머님이 누군지 밝혀졌네요. 네, 그렇습니다. 와 완전히 붕어빵인데요. 네. 네. 너무 사이 좋아 보입니다. 적극적인 움직임을 네 보여달라고 외쳤던 최시윤 그렇죠. 선수 어머님이 그렇습니다. 네, 누군지 이제 밝혀졌습니다. 자, 스티커까지 아주 네. 예쁘게 붙이셨습니다. 자 김대현 내줬고요. 자 트래블링 자 노혁주 네 노혁주 선수의 트래블링이었고요. 양우태 선수의 손에서 경기는 이어지겠습니다. 수비가 상당히 적극적이에요. 타이트한데요. 두 선수가 붙었습니다. 선수가 오! 이겨냈습니다. 네. 멋진 엄태현의 득점. 자, 오늘 엄태현과 이 강경민 선수의 대결을 기대한다고 경기 시작 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렇죠. 자, 엄태현 선수가 어렵지 않게 이겨내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자, 지금은 굉장히 두 선수의 이제 신경전이 발발한 느낌인데요. 네. 몸싸움 끝에 성공시켰기 때문에 어떤 감정에 불이 지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자, 이 장면이었죠. 앞에 있는데 자신감 있게 들어갔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 득점으로 이제 점수를 6대6이 됐습니다. 자, 양팀 선수들 중에서 이 선수들의 대결이 굉장히 궁금했는데요. 네. 자, 김대현 선수의 파울이 선언됐고요. 자, KT의 공으로 계속해서 공격 이어집니다. 스코어는 6대6. 남은 시간은 3분입니다. 자, 리드를 당하고 있던 상황에서 우선 동점을 만들어낸 것. 충분히 흐름은 KT가 가져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자, 파울 선언됐죠. 자, 푸싱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네, 김태형 선수의 파울입니다. 자, 김태형 선수는 신경 쓰지 말고 경기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이제 본인에게는 조금 치명타였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 타이트한 수비인데요. 자, 빠르게 넘겨줬습니다. 현규산의 캐치앤샷 성공입니다. 네. 다시 두 걸음 앞서 나가는 창원의 LG 세이커스입니다. 쪽으로 이재용이 백지환에게 다시 따로 투입. 김태영 들어갔다 나왔어요. 공은 어디로? 자, 공을 살려내지 못했습니다. 자, 양우태가 끝까지 한번 뛰어가 봤는데요. 그렇죠. 여기서 공을 네. 찾지 못했어요. 바로 이제 빠르게 패스를 줘야 하다 보니까 동료 선수를 먼저 찾게 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볼에 대한 위치를 정확히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지금 강경민인데요. 두 선수가 또 매치를 했죠. 김태형 선수가 긴 팔로 공을 걷어냈습니다. 네, 상당히 윙스팬이 굉장히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수비적인 부분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선수입니다. 자, 밀고 들어가는데요. 자, 자 포스트 플레이. 자, 샷클락 바이올레이션에 걸렸습니다. 자, 남은 시간은 1분 10여 초가 되겠고요. 김윤석 선수가 교체에 투입되었습니다. 자, 전반전에는 양팀 모두 많은 득점은 나오지 않았죠. 그렇죠. 아무래도 두 자릿수 점수에 지금 도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내줬습니다. 이재용 탑에서 석점 꽂힙니다. 김윤석의 3포인트. 자, 이재용입니다. 죄송합니다. 탑에서 깨끗하게 집어넣었고요. 긁어냈습니다. 자, 이번에도 이재용이요. 자, 이재용 가는 과정에서 파울 선언됐습니다. 자, 30번의 현규산 선수였고요. 깔끔하게 들어갔고요. 자, 이재용 선수는 넣고 나서 이제 곧바로 수비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재용 선수 얼굴도 굉장히 잘생겼어요. 지금 앞에서 지나가는데도 굉장히 멋진 미모를 뽐내고 있습니다. 김윤석
올라가는데요. 자, 엄태현. 와, 엄태현의 엔드원을 만들어냅니다. 어우, 지금 굉장히 좋은 플레이였는데요. 네, 지금 엄태현 선수, 어우, 네, 이 두 명 사이에서 전혀 밀리지 않았고요. 그렇죠. 강경민을 앞에 두고 엔드원을 만들어냈습니다. 추가 자유투까지 성공했습니다. 자, 엄태현의 석점 플레이가 나왔죠. 그렇죠. 12대 8. 남은 시간은 4초, 3초, 2초, 1초. 올라갔는데요. 득점 인정됐습니다. 두 포인트 인정되면서 스코어는 12대 10. 자, 자, 이렇게 전반전이 종료가 됐습니다. 빠르게 넣어줬습니다. 자, 자, 지금은 자유투까지 얻어냈습니다. 자, 추가 자유투. 추가 자유투는 실패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양 팀의 전반전이 종료가 됐죠. 그렇습니다. 자, 전반전 조금 어떻게 평가하셨나요? 자, 정말 두 팀 모두 막상 막하라는 네. 생각이 들었고요. 우선 LG가 초반에 기세를 잡았습니다만 네네. 충분히 부산 KT 선수들 조금씩 본인들의 활약에 힘입어서 조금 동점까지 만들어냈고 조금 더 좋은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지금 화면에 최태준 선수의 모습이 보이죠? 네, 사복으로 갈아입었네요. 네, 어디 문제가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자, 우선 엔트리에 포함은 안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저희는 잠시 후에 양팀의 치열한 승부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코트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마핑해 주시는 분 코트 한 번만 백지환 스크린 플레이 받았고요. 자, 크로스오버 올려놓습니다. 백지환의 멋진 득점. 자, KT의 첫 득점은 백지환 선수의 손에서 나왔습니다. 네네. 이번에는 본인이 직접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전에는 이제 엄태현 선수가 호흡 한 번만 차례 맞춰봤고요. 이번에는 직접 해결하는 모습. KT의 첫 득점을 올려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수비가 상당히 적극적이에요. 타이트한데요. 두 선수가 붙었습니다. 선수가 오! 이겨냈습니다. 네. 멋진 엄. 자, 이 장면이었죠. 앞에 있는데 자신감 있게 들어갔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 득점 지금 도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내줬습니다. 이재용 3에서 석점 꽂힙니다. 김준석의 3포인트. 이재용 김준석. 자, 양팀의 후반전 이제 곧 시작되겠습니다. 자, 전반전이 두 점 차에 타이트한 경기가 펼쳐졌고요. 자, 관중석에서도 굉장히 응원전 굉장히 즐거운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마지막에 득점하는 과정에서 반칙이 선언이 됐어요. 자, 그러면서 엔드원으로 자유투를 하나 던져봤지만 추가 자유투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준석이 빼졌고요. 양호태 3포인트. 자, 후반 시작하자마자 석점을 신고합니다. 자, 석점 우선 KT에서만 두 개가 나왔고요. 네, 양호태 선수와 이재용 선수가 각각 하나씩을 기록했습니다. 자, 하프코트 바이올레이션이죠. 자, 패스 빠르게 빼줬고요. 자, 이재용 안쪽 투입. 자, 공을 놓쳤습니다. 턴오버. 네. 자, 지금은 이종환 선수가 미안하다는 제스처를 보였죠. 그렇습니다. 자, 김대현. 자, 계속해서 김대현이 빠르게 돌파하는데요. 네, 자유투로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네, 그 전에 파울이었고. 하지만 LG의 공격으로 계속해서 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백지환 선수가 다시 들어왔죠. 백지환이 코트로 복귀했고요. 경기 이어지겠습니다. 어허! 걸렸어요. 네. 백지환 공을 가져왔습니다. 이정원 앞쪽으로. 아쉽게 공격 기회를 놓쳤던 LG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양우태 안쪽 투입. 백지환 열렸습니다. 백지환의 3포인트. 연속 3점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KT의 양궁농구가 터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형들을 따라서
양궁 농구가 터지고 있네요. 자, 안쪽으로 플로터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재차 공격 리바운드 김대현인데요. 왼쪽을 선택. 어우, 파울 얻어냈습니다. 자이트 투샷을 가져왔죠. 그렇습니다. 자, 양우태 선수와 백지환까지. 자, 우선 전반전에 이재용 선수의 석점 한 개가 있었는데, 네. 자, 후반전에 곧바로 두 개가 또 나오면서, 그렇죠. 석점을 세 개를 기록하고 있는 KT. 그러면서 이제 8점 차까지 벌어졌어요. 자, 순간적으로 점수가 확 벌어졌습니다. 네. 두 점 차이로 시작했는데요. 자, 석점 두 개를 연거푸 꽂아내면서 이제 8점 차로 벌렸습니다. 네. 자, 많은 이야기를 또 나누고 있는데. 자, 창원 LG 입장에서는 마음대로 이제 경기가 풀리지 않자 타임아웃을 요청을 한 것 같은데요. 우선 전반전 초반까지는 상당히 좋은 분위기를 가져갔던 LG거든요. 그렇죠. 자, 지금 어떻게 보면 KT의 분위기가 굉장히 올라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그 중심에는 엄태현 선수와 강경민 선수와의 이 대결에서 네. 자, 굉장히 잘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뭐 양우태, 이재웅 그리고 백지환 선수의 외곽에서의 슛까지. 그렇죠. 이 외곽 슛이 분위기를 좀 전환시키는 그런 기폭제 같은 역할을 또 하잖아요. 네. 농구의 꽃은 덩크슛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은 3점슛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외곽이라고 봅니다. 자, 이유는 뭘까요? 이제 궁금하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더 시원하더라고요. 저도 뻥 뚫리는 느낌이. 그렇죠. 네. 저도 3점슛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 지금은 방향전환이 굉장히 좋았고요. 네. 리버스 레이업으로 연결시켰습니다. 방향전환 하나만으로 수비를 다 벗겨냈습니다. 이번에는 백지환이 응수합니다. 자, 장군 멍군 양 팀의 1번의 역할을 하는 선수들 똑같이 득점 올렸습니다. 자, 그러면서 7점 차가 됐죠. 그렇죠. 경기장에 한번 후끈 달아올랐습니다. 김대현 들어가는 과정 넘어졌지만 반칙은 선언되지 않고 공격권에 넘어갑니다. 자, 김대현 선수가 순간적으로 스텝이 조금 꼬였고요. 네. 자, 파울을 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 조금 아쉬움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저 리버스 레이업이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그때 제가 하시는 거 봤죠? 제가 하는 걸 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 이정원의 3포인트! 자, 계속해서 양궁 농구가 터지고 있습니다. 대단합니다. 이정원, 양우태, 이재웅, 백지환. 네. 네 명의 선수가 외곽에서 터져주고 있어요. 자, 여기저기서 3점 슛이 막 터지고 있습니다. 자, 벗겨냈는데요. 던지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김선중이 갔지만 들어가지 않았고요. 자, 오우, 리바운드. LG에서는 아직까지 외곽 슛이 터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빠르게 안쪽으로 투입해줬고요. 밀고 올라갑니다. 이번에는 강경민이 이겼습니다. 이정원 부딪히면서 다시 한번 풋백 득점 성공시킵니다. 김윤석. 네. 자, KT가 점수차를 많이 벌리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강경민이 이겨냈었는데요. 공을 뺏기고 말았습니다. 자, 파울이 선언됐죠. 그렇죠. 백지환 선수의 파울이고요. 지금 공을 뺏어냈고요. 네, 우선 엄태현 선수를 막는 것까지는 굉장히 좋았습니다만, 자, 이정원 선수에게 가로채기를 당하고 말았던 강경민 선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패스 미스죠. 네, 지금 LG의 집중력이 조금 떨어져 보이는데요. 자, 이정원. 자, 지금 강경민 김윤석. 선수도 굉장히 많이 지쳤습니다. 그렇죠. 자, 3점 빗나갔습니다. 네. 지금은 안쪽으로 패스를 준다는 것이 림에 맞았습니다. 네. 노혁주, 와! 완벽한 셀레브레이션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경기는 열광의 동안입니다. 경기장은 최혜준 선수였습니다. 다시 볼까요, 이 장면? 완전 배구 스파이크처럼 블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멋진 마무리 셀레브레이션까지. 네. 네. 표정이 굉장히 비장해요. 그렇습니다. 스코어는 25-15. 여전히 10점 차입니다. 이정원. 자, 지금은 드리블을 하면서 손바닥이 하늘로 갔다는 트래블링이죠. 자, 바이올레이션으로 공격권이 넘어갔습니다. 패스 좋았고요. 자, 점수가 어느새 10점 차. 자, 뒤로 내줬는데요. 호호. 나가고 말았습니다. 엄청난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백지원 선수. 자, 지금 뭔가 이야기를 나누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LG의 공격으로 이어집니다. 자, LG 김선중 왼쪽을 선택. 왼손 레이업 적중합니다. 자, 앞에 엄태현 선수가 있었는데 빠른 스피드를 이용해서 엄태현 선수를 공격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스피드라면 나도 치지 않는다. 백지원의 실치였고요. 엄태현의 엔드원이 나옵니다. 자, 분위기가 넘어가질 않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도 역시 KT 선수들 LG 선수들을 조금 압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U15 경기에서요. 자, 그대로 득점 올렸고요. 지난번 대결에서도 무려 32-13으로 KT가 승리를 했거든요. 네. 자, LG 잡는 법을 알고 있는 KT 같습니다. 어우,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자, LG는 정말 외곽이 조금 터지지 않으면서 이 추격의 불씨를 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자, 밀고 올라가는데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빠르게 넘어가는데요. 노혁주! 아, 올라가지 못했어요. 자, 불락에 가로막혀서 점프를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네. 자, 권희조 선수의 파울이었고요. 골 밑에서 네. 올려놨습니다. 김선종. 자, 경기를 아직 포기하기는 이릅니다. 자, KT가 작전 타임을 가져갔죠. 그렇습니다. 경기에 뭔가 불이 붙고 있지만 스코어는 10점 차이로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오. 나서 인바운드 패스 준비했던 플레이로 보여지고요. 그렇죠. 저런 플레이라면 기분이 정말 좋을 겁니다. 네. 확실한 빠른 움직임을 통해서 손쉽게 득점을 올렸던 LG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백지원 선수가 지금 심판이랑 무슨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심판 판정과 관련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드는 것들을 이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작전 타임이 종료가 됐습니다. 선수들은 코트로 복귀할 준비를 하고 있고요. 자, 계속해서 이제 경기가 이어지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번의 패턴 플레이를 보여줄지. 자, 지켜보도록 할까요? 네, 우선 손가락을 들었거든요. 자, 양우태 선수가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백지환, 김윤석의 멋진 돌파인 레이업입니다. 30-19. 네, KT는 30점 고지를 우선 밟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턴오버는 좋지 않은데요. 네, 집중력이 떨어졌어요 LG. 자, 지금 열심히 잘 쫓아가고 있었거든요. 자, 몸을 날려봤던 김선종인데 조금 더 분발해야겠습니다. 오,
안쪽 투입. 와, 아하. 힘으로 이겨냈습니다. 자, 견제 따위 필요 없다. 네. 그냥 힘으로 밀고 올라가 버리네요. 3 포인트 걸렸죠. 자, 우선 이 장면에서 네, 그러니까요. 좋은 득점 장면이 있었고 엄태현 선수. 오. 자, 대단합니다. 앞에 수비가 없었던 것 같아요. 이 비집고 올라갔습니다. 네. 석점인데요. 하지만 루즈볼 파울인가요? 아, 운동 코트에 뭐가 들어왔기 때문에 경기를 잠시 중단시켰습니다. 자, 다시 한번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변에 우리 메인 경기 진행되는 공간에 공이 들어오거나 다른 뭐 물건이 들어오지 않게요. 자, 김선종 선수가 인바드 패스를 준비하고 있죠. 연결됐어요. 연결됐어요. 노혁주 간편하게 올려놨습니다. 네. 32대 3, 21. 자, 11점 차죠. 아, 튀어나왔네요. 자, 공격 리바운드. 어허. 호호, 세 번 만에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재차 시도에서 김윤석이 결국에는 득점을 만들어줬습니다. 그렇습니다. 34대 21. 오, 빨라요. 빠르게 득점 올려놨습니다. 김선종. 자, 양우태. 오, 튀어나오네요. 편하게 한번 올라가 봤는데요. 저 정도면은 그냥 뱉어내는 거 아닌가요? 자, 34대 23이고요. 자, 선수 교체가 있었습니다. 45번에 진영빈 선수, 23번에 이준혁 선수가 나섰습니다. 한 번에 연결됐어요. 살려냈고요. 석점. 자, 김선종 선수가 던지고 나서 곧바로 리바운드를 위해서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자, 그것은 어떤 선수 본인의 감에 실패라는 게 딱 들어갔기 때문에 아닌가요? 그렇죠. 던지자마자 이거 들어가지 않았다 라는 네, 걸 인지한 것 같아요. 오, 들어갑니다 이번에는. 네, 노혁주 선수. 자, 노혁주의 레이업 득점. 자, 이제 남은 시간에 1분 안쪽이에요. 그렇습니다. 자, 이준혁. 자, 공격 리바운드 가져왔습니다. 골밑 불발 수비 리바운드. 자, 왼쪽에서 노혁주가 달려갑니다. 자, 노혁주의 미들 점퍼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남은 시간은 30여 초고요. 오! 3포인트. 자, 드디어 경기 종료 직전에 LG의 외곽 슛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태건의 득점이었고요. 자, 지금 6점 차인데요. 그렇습니다. 자, 들어가면서 공격 리바운드 안 들어갔어요. 자, 마지막 공격을 위해서 김선종의 노루 패스. 자, 연결되지 않는 아쉬움에 코트를 폭행하는 김선종 선수입니다. 네, 지난번에 써먹었던 거죠. 자, 자, 여기서 호흡이 맞지 않았어요. 네, 하태건 선수와의 호흡이 맞지 않았기 때문에 네, 자, 굉장히 아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어, 지금은 시간에 쫓겨서 던져봤지만 그대로 경기가 종료가 됐습니다. 네. 34대 28로 창원의 LG가 KT에게 패배를 거뒀고요. 창원의 부산 KT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정말 네, 치열한 경기였고요. LG가 전반전 초반까지는 부산을 리드했습니다만 네, 결국에 동점 그리고 역전을 허용하면서 패배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팀 모두 굉장히 열심히 뛰어준 경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까지 추격을 했었고요. 저희는 이제 KT의 엄태현 선수를 한번 만나보도록 할 건데요. 자, 오늘 골밑에서 굉장히 잘 싸워준 엄태현 선수입니다. 자, 엄태현 선수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엄태현 선수 안녕하세요. 자, 오늘 경기 수고 많으셨고요. 먼저 승리 소감 한번 부탁드릴게요. 연습한 대로 경기가 나와서 네, 이길 수 있었던 것 같고. 네, 말씀하세요. 그래서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연습한 결과가 나왔으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앞서 강경민 선수와의 어떤 매치업, 이것을 굉장히 저희가 키포인트로 꼽았었거든요. 네. 근데 포스트 싸움에서
굉장히 이겨내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네. 강경민 선수에 대해서 따로 준비하셨나요? 아니 그건 아니고 네. 그냥 원래 저보다 나이 많고 키 큰 사람들이랑 포스트 싸움을 해와서 아 거기서 좀 연습이 돼 있었던 것 같아요. 아 그렇다면 다른 연습을 다른 곳에서 이렇게 나이 많고 덩치 큰 분들과 연습을 했다는 건가요? 그냥 야외 농구장에서 농구를 하다 보면은 네네네. 성인들이랑도 몸싸움 네.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렇죠 연습이 됐던 것 같아요. 지금 굉장히 저번보다 더 발전된 모습을 보여줬는데 네. 자 저는 이번에 뭐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것 때문에 연습이 굉장히 부족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그동안 어떻게 연습 준비하셨나요? 선생님들이 체육관도 빌려주셔가지고 네. 거기서 연습할 수 있어서 네. 그래서 그렇게 연습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여가지고. 자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 이번 대회에 이제 임하는 각오와 목표 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꼭 위로 올라가서 네. 상은 탈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개인상 욕심내시는 건가요? 팀상.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말씀하신 대로 꼭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부산 KT의 엄태현 선수 만나봤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다음 경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앞에 선수들은 벤치를 이용해서